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책 원더풀 사이언스를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과학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나 봅니다. 과학관 견학은 철없는 어린이 때나 가는 거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과학관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과학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 때는 그 어려운 이론을 달달 외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과학을 멀리 했다가도 슬슬 과학과 친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처음부터 차근히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보지만 과학이란 분야의 처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미국 뉴욕타임스의 과학 전문 분야 기사를 쓰고 퓰리처상과 미국 과학발전협회 언론상을 수상한 나탈리 엔지요. 그녀가 과학의 기억자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쉽고도 재미있는 기초입문서를 썼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확률이란 과연 무엇인가? 피트, 야드, 마일, 이런 척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리와 화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은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세계의 조각들을 이어서 생각하게 해보는 지질학, 그리고 천상의 피조물들을 다루는 학문인 천문학. 아홉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과학의 세계를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며 과학은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설명하는 분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어서 우주의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연구하게 되면 결국 인간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고 나탈리 엔지어는 말합니다. 혹시 여윳돈이 생긴다면 성능 좋은 현미경 사기를 권하는 저자.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초 과학의 세계를 즐겁게 산책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오늘의 책, 나탈리 엔지어의 원더풀 사이언스입니다.